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478명. 아, 저번 시간에 클랜 레벨업을 해서 클랜이 5티어가 됐죠. 이제 부대수가 꽤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메인 캐스트도 갱신이 됐습니다. 기존엔 제국을 약화시키는 캐스트였는데 이제 전쟁을 걸었어요, 제국들이. 그리고 제가 여왕력을 써서 화평을 맺었습니다. 사실 저번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불안했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 주변 국가에서 보시면은 저기 스터지아도 있고요, 블란디아도 있고, 제국도 두 개나 있고요. 전쟁을 해서 좀 이길 것 같으면은 다른 나라가 전쟁을 걸어서 계속 화평을 맺다 보니까 발전이 적었고, 이 블란디아가 병사가 굉장히 센데 땅도 엄청 많아서 이제 한번 죽으면은 확 밀려버려서 초기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블란디아랑 하루 종일 전쟁하는 동안 아무도 방해를 안 해서 블란디아를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꽤 세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편한 마음으로 제국을 밀어버릴 수 있겠네요. 전쟁을 지금 선포한 직후니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제가 동료를 한 자리가 이제 클랜업이 되면서 남아서 봤는데, 이 술의 제작자는 공학이고요, 버드나무 껍질은 의학이네요. 둘 다 필요 없죠. 지금 공학은 동료가 있고 의학은 제가 있으니까. 붉은 슘은 전투 계열이고, 과묵한 자가 전술이랑 지도력이 있네요. 과묵한 자를 데려와서 지휘관이 죽으면은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오! 테필로스의 군대 300명. 이거는 못 참죠. 딱 돼. 너무 맛있겠다. 아, 근데 속도가 좀 미묘합니다. 오, 상대가 더 빨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고. 딱 돼. 오. 저번에 산, 아이고, 28만원짜리 양손검. 오늘 첫 백이네요. 어디, 빠르고 강한 양손검. 가서 해보겠습니다. 28만원짜리 검. 28만원짜리 검. 28. 이거 여러 명 배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 길이가 길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여러 명 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끼 쪽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됐나? 아, 됐습니다. 명성 40. 사르고를 방어하러 간다고? 사르고를? 저기까지가? 어, 뭐야. 계급제를 시행합니다. 저 이번에 처음으로 왕국의 이 결정을 정할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4티어 이상 가문은 이제 더 영향력이 생기고요. 이제 영향력 수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결정권에 이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내 설명 이상했는데. 그리고 영향력도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로 가죠. 정책을 제가 또 제안할 수가 있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것도 또 확인하고 할 수 있고. 근위병이라는 것도 있네. 지도자의 부대 한도가 증가합니다. 시민권.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해보는 걸로. 여기 공격당하고 있네? 우와, 이게 뭔 일이야. 너무 좋아. 와, 상대가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네요. 오, 하지만 뭐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30만원짜리 검이 얼마나 잘 배지는지. 둘은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확실히 빠르긴 빠르다. 자, 제대로 뵐 수 있는 위치로 왔습니다. 아, 두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도끼였으면 파박하면서 둘씩 터지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노즘 레벨업 했다. 노즘 레벨업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됐나? 아, 됐네요. 30명성.
데스포리온 부대 뭐야? 아니 위두인. 어 이런 착한 짓을? 아 싸워줍니다. 와라. 와라따. 30만 원짜리 겁이라 이 말이야. 아이고. 됐나? 어? 아, 16명성. 아, 이거 군단을 3개 놨겠어요? 볼까요? 얼마나 체감 나. 우리 군단은 일단 3개 있고요. 와, 루이칸 진짜 많네. 샤라로 이동 중인 거 보니 샤라가 공격당하나 보죠? 우선은 사르고를 빼앗겼습니다. 사르고를 치고 샤라로 갔나 보네. 그리고 우리 왕국은 5500대 4200. 차이가 좀 납니다. 제가 영주도 또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오늘 조짐이 좋습니다. 자, 사르고 포위를 가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800명이나 있네. 또 운동 능력이 올라갔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유집중 장수도 하나 있고요. 혀가 좀 꼬이네요. 관리를 찍어줄까요? 찍어줄게. 이제 거의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균형, 제어 능력치가 상승합니다. 제어면은 활 쪽이네요. 제가 아예 안 쓰는 거네요. 소유한 농장, 광산, 목재 캠프, 점토, 채취장의 생산량이 10% 증가합니다. 아래는 활력일 증가합니다. 활력일 증가하면 어떻게 되지? 10일 되는 건가? 지금 10에서 더못 찍고 있거든요. 당신 부대 도보 병종의 캠페인의 미동 속도가 5%. 와,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힘! 아! 안 올라가네. 10이 끝장이네. 아, 아쉽습니다. 이거 사교를 찍겠습니다. 이거 진흥해서 둘다 찍어보고 싶긴 한데, 사교로 가죠. 거래도 있고. 군대를 돕습니다. 공격. 우리 너무 덜 지어진 거 아닌가요? 불안한데? 아, 공성추 하나만 갖고 간다. 근데 저는 사실 공성추 하나만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갑니다. 야, 이거 30만원짜리 거미 문을 얼마나 잘 부시는지. 어? 저는 도끼 63 아니었나? 잠깐만요. 이 물건 부술 땐 도끼가 더 센가 봅니다. 속도는 또 빠르죠? 찌르긴 데미지 아예 안 들어가고. 아이고, 아이고, 아, 나 아파서 못 때리겠다, 이거. 너희가 해라. 사다리 올려야지. 사다리 올려야지. 아이고. 비기, 비기. 어디서 그런 저렴한 무기로 30만원짜리 검에 대항하려 그래? 이리 와. 오. 뭐야. 블란디아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 미쳤네. 아니, 끝을 보자는 건가, 지금? 블란디아? 아, 알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화해를 해야겠네요. 보니까 이쪽에 있는 레소스 밑에 이타코니아 성을 빼앗겼고요. 예, 게르세고스 성을 먹은 것 같죠? 주고받았네요. 블란디아 빨리 눌러야겠습니다. 빨리 가죠.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뭔 일이야, 이게. 이게 뭔 일이야. 아, 이거 맞아? 아,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2,000명이 있죠? 저 2,000명 처음 봅니다. 아, 징집병이 43명이 2,000명 중에. 망했네? 저 껴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와, 근데 이렇게 셀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오, 빠지네, 알아서? 저거 어떻게, 1800명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도 못하네, 일로? 일로 가자.
나 매력 125네? 30% 확률로 완구 결정에 따른 부정적인 관계도 페널티가 무효화됩니다. 아. 토너먼트 우승할 때 영역은 10도였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가죠. 공손한 반대. 자, 그거 먹을 수 있나요? 우리 힘을 모아서 1900을 치는 게 어때? 굳이 지금 야쿨라를 치고 있거든요? 꽤 오래 쳤나봐요? 보자. 오, 들어간다. 이렇게 3개입니다. 이쪽에 힘이 모여있네요. 이쪽에 힘이 모여있으니까 전 이쪽쯤으로 가서 사다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그 공성 무기를 수성 무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좀 장악을 해보겠습니다. 비켜! 어디서 그런 걸 쓸라 그래. 아, 내가 맞았다. 이게 안 와? 이거 또 쓸라 그랬지? 여기는 위에도 안 짓고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지어버렸네, 미친놈들이. 이거 쓰고 싶어서 미쳤구만, 다들. 바로 내가 옆에 있는데 저거 잡으러 오네. 와, 여기 쓰니까 자동이야. 자동으로 와서 죽어줘. 이리 오세요. 공성무기에 미쳐서, 수성무기에 미쳐서 지금 자동으로, 자동사망. 아이, 더럽게 맞네. 그만 와. 와, 석궁을 너무 맞았네. 석궁을 너무 맞았네. 아니, 공성무기. 투척. 아니, 이거 지킬러 몇 명이 오는 거죠, 지금? 제 200명 뵀습니다. 171명. 와, 지독하다, 지독해, 진짜. 저게 뭐라고. 여기 병사도 없는데. 아, 많구나. 죄송. 근데 저 사다리는 왜 하나만 쓰는 걸까요? 이겼다. 50명성. 아, 다행이다. 내 부하가 아니라서. 이거 군대예요? 이 130명짜리? 군대네? 이게 뭐야? 이거는 자동. 언제 이렇게 줄었어? 아, 성을 쳐서 그런가? 아, 이제 안 된다, 얘네는. 데르트워트, 너왜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니? 이게 뭐야? 알리드의 군대. 아, 이거 너무 자신있게 오는데? 깜찍한 녀석, 이거. 아유, 우리 합류했죠? 아,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둘씩 죽이는 게 어딨어. 아니, 내가 동료 죽였다고 넣어놓은 녀석을 죽인 거네요? 지금 보니까? 기공자한테 줘야겠다. 전술 있다고 들여온 애를 죽였네, 또. 아, 참 대단해. 이거 뭐야? 합체했다. 잠깐만, 잠깐만. 에르게온, 이거 맞아? 우리, 이거 맞는 거야? 들어간다. 이거 들어가는 거 맞는 거야? 들어가고 나서 얘네 이길 수 있어? 아, 불안한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성 구경하다가 지금 화살 맞았네요. 성이 되게
좀 예쁘게 있네요. 마음에 드네요, 이런 거. 아, 근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지. 뭐야, 사다리가 없네? 아, 저기, 저건가? 아닌데? 이게 사다리야? 사다리가 왜이 방향으로 돼 있죠? 아, 일로 올라가라고? 사다리가 엄청 멀리 있어요. 아, 이거 올라가는데 아무도 방해를 안 하네? 아무리 인력난이라지만 말입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 이겼네요. 이거 보시면은 성이 되게 아기자기합니다. 둘러싸여서. 예쁜 성이네요. 자, 회색매 아수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데려오죠. 1600원짜리네? 어? 비싼 애네? 설마 내가 대충 수집한다고 막 비싸게 받는 거 아니지? 어? 정찰이랑 전술이 있습니다. 지도력도 있고요. 오. 와,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뭔가 잔뜩 싸우고 있어요, 얘네들. 뭐죠? 이게 뭐야? 야, 낚여! 에르게온. 내가 합류하니까 이기죠? 어, 이거 영주 엄청 많은데? 네 페이지가 있네? 와, 이게 석궁병이 계속 나오네, 진짜. 야, 비켜봐! 나를 왜 사지로 자꾸 몰아넣는 거야? 아, 맞았잖아, 석궁! 이겼겠죠, 뭐. 분량 차이가 나는데. 밀어버려! 교환비. 이겼나요? 오케이. 아무도 안 죽었고요. 한번 포위해볼까요? 뭐야? 아니, 자, 잠깐! 미치겠네, 이네. 스토지야, 갑자기? 아. 꼭 누르기 시작하면. 오, 200명이다. 아유, 맛있겠다. 이번엔 자동하겠습니다. 화평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 블란디아랑 화평을 맺을 생각이 없네요? 어, 화평 맺으려고 영주도 팔아버렸는데? 데리고 있던 거. 맹구스의 군대를 돕는다. 150명이니 자동하죠. 아, 어, 겁나 죽었어. 자, 이제 화평 맺을 수 있나? 강제로라도 맺고 싶은데?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죠. 2 이상 가면은 협공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6500이죠, 상대? 그래도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랑. 근데 이제 위치가 양쪽이니까, 불편해지니까. 블란디아에, 아, 왜 반대해? 화해하자. 100을 줘도 안 된다고? 알았어. 아, 어떡하지, 이거? 저 지도력 150이 찍혔습니다. 지도력이 왠지 잘 찍히는 것 같네요. 아닌가? 수비대가 증가하고요. 도적을 정규병사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베테랑의 경이. 그리고 민병대가 20% 확률로 더 많이 출현하고요. 승리할 때 사기를 더 먹습니다. 둘다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걸로 하죠. 도적을 뭐 언젠가 데려오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수비대도 제가 한도까지 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아, 뭐야. 비토미라의 군대. 아, 스터지아 미쳤구만. 혼내줘. 어, 투창 무서워. 와, 스터지아인들은 징집병이 망치 하나 들고 싸우네?
무슨 자신감이야? 아, 징집병이 거의 다네요, 심지어? 어, 다 잡았네. 이번 거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상대 병질이 굉장히 낮아서 쉽게 이겼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 갔네요. 내가 여기 이 스터지아군만 막아주면은 혹시 우리나라 병사들이 블란디아를 밀어주려고 화평을 안 맺는 건가? 근데 그런 거 치곤 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 계속 방어만 하고 다니고. 아 이러면 시간 낭비인데. 아니 어떻게 0%일 수가 있어? 아무도 화평을 맺자는 의견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아래에서 난리 났네. 아래에서 난리 났는데 전 갈 수가 없죠. 너무 멀죠. 아 이거 화평 맺어야 되는데. 답이 없네 이거. 근데 두 나라 병사 합쳐도 우리나라가 더 세긴 합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 멀어서 이득 볼 수가 없는데 여기를 버리고 블란디아를 치기에는 제 도시가 있어서 너무 아깝네요. 미지아단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맛집이죠? 가차 없죠? 이렇게 깎아먹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스터지아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 약하네요? 징집병이네 40명? 아 이상한 녀석들이네. 아, 됐다. 되게 에너지가 빠지네요. 아, 비지하단 맛집 났죠 또. 아, 이번 제 좀 많이 왔는데 이건 좀 150 이거 먹을 수 있죠, 저 기다리면은? 아, 여기 160도 있네. 아, 근데 추가 병사 뭐야? 이리 하나? 저리 가. 물러거라. 물러거라. 추가병사 물러거라. 추가병사 물러거라. 왜 이렇게 많이 와서 추가병사. 하지만 지금 물어버린다면? 그렇지. 도와준다. 730. 어 됐다. 50명성 아무도 안 죽었고요. 저 이 미지아단 막 계속 지키고 있네요. 어 많다. 벌레들처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지금 우리나라랑 이제 바타니아랑 블란디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스터지아 병사 제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밀당만 하고 전혀 못 먹고 있어요. 굉장히 시간만 죽이고 있는데 혹시 화평 맺을 수 있나요? 힘을 모아서 그냥 하나씩 깨고 싶은데. 오! 오! 28% 28%도 고맙지. 화해할 시간이야. 아! 해줘! 해줘잉. 아 독하다 진짜. 독하다 독해 진짜. 둘이 합쳐서 5천 정도네요. 다음에 여성하죠. 이렇게 2대1로 싸우니까 시간은 엄청 가는데 얻는 게 없네요. 아, 이것도 이제 벽을 만났습니다. 나중 가면 막 3대1로 싸워서 막 다 왔다갔다 거리고 나는 쫓아만 다니다가 땅 다 뺏기고 이럴지도 모르니까 불안해졌어요. 오늘 편한 마음으로 켰다가 또 불안하게 끌 것 같네요. 혹시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도바!